나는 30대 중반의 원기 왕성한 남자다. 그러나 요즘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 때문에 무척 힘이 든다. 내가 결혼을 한 것은 28살의 나이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다. 나는 똥통대학을 나와 마땅한 직장을 못 구해 고민을 하다가 얻은 직장이 자동차 세일즈맨이 되었다. 몇 달을 차 한 대 팔지를 못하고 다리품만 팔고 상사에게 눈총만 받는 서글픈 삶을 살아야 하였다. 그러던 중 선배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다. 나에게 차를 사겠다는 고객이 한 명 있다는 것인데 그도 내가 근무하는 H자동차에서 최고 고가인 차를 사겠다는 것이라 나는 반가운 마음에 선배가 말한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하였다. 여보세요? H자동차 대리 김영훈입니다. 윤호영 선배님이 전화를 하라 하여 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자 김영훈 씨 하고 말하는 사람은 뜻밖에도 중년의 여자 목소리였다. 예, 그렇습니다. 하자 지금 어디죠? 하시기에 사무실입니다. 하자 아니 사무실 위치가 어디냐고요? 하시기에 공덕동 은행 옆입니다. 하자 그래요. 가깝군요. 지금 시간 있어요? 몇 달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 놈이 한밤중이라도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으로라도 갈판국에 어딘들 못 가겠는가?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하고 묻자 이상하게 생각 말아요.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호텔 1425호에서 쉬고 있어요. 하시기에 아닙니다. 지금 찾아가 뵙죠. 하고는 급히 견적서를 만들어 가방에 넣고 부푼 마음으로 갔다. 똑똑. H자동차 김영훈 대리입니다. 하자 문 안 잠겼어요. 하고 대답을 하기에 문을 열고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 가운을 걸친 중년의 여자가 있었다. 어서 와요. 하고 중년의 여자가 웃으며 말하자 난 못 본 척하고 말했다. 여기 견적서 검토하십시오. 내가 가방을 열고 견적서를 꺼내며 말하자. 바빠요. 하고 물었다. 바빠도 이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있는가? 아닙니다. 하고 말하자 그 중년의 여자는 지금 목욕 물 받아 놓았으니 잠시 씻고 올 테니 기다리겠어요? 하고 물었다. 하루라도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할 입장이 아닌가? 예. 하고 대답을 하자 그 중년의 여자는 욕실로 들어갔다. 미스터 김. 미안하지만 등 좀 밀어줄래요? 하고 그 여자가 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물었다. 저, 하고 망설이자 엄마라고 생각해요. 하시기에. 이, 하고 일어나 가려 하자. 좋은 옷 버려요. 하며 눈을 찡긋하였다. 면적이 넓어서 힘들겠죠. 하고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웃으며 말하였다. 아닙니다. 중년에 너무 날씬하면 그도 꼴사납죠. 하고 따라 웃자. 그렇게 놀리면 쓰나. 하며 또 눈을 찡긋하며 웃었다. 그런 후 견적서 보여줘. 소파에 앉아 그녀가 말하기에 견적서를 주자. 미스터 김, 차 있어? 하고 묻기에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차 세일즈 하는 사람이 차가 없다니. 이 차 나오면 내 차 미스터 김이 가져. 하기에 지금 타시는 차종이 무슨 차입니까? 하고 묻자 응. 그랜저야. 하기에 놀라 제 월급으로는 유지비도 안 됩니다. 하고 말하자. 유지비 걱정 마. 내가 부담하지. 하고는 저기 가방 좀 가져다 줘. 가방을 가져다 주자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그리고 1천만 원짜리 수표 두 장, 그리고 100만 원짜리 수표 다섯 장을 주며 남는 것으로 내가 주는 차 보험 넣고 등록 이전에 하더니 인감증명까지 주었다. 차 값을 빼고도 거의 200만 원이 남는 돈이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자 단 조건이 있어 하기에 말씀하십시오 하고 말하자 매일 오후 1시에 이 방으로 와 하며 눈을 찡긋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와도 돼. 알겠습니다 하고 답하자 담배를 피워 물고는 며칠 전까지는 남자 운전기사가 대신하였는데 이번에 여자 기사로 바뀌어서 힘들었어 하고 웃기에 사장님은 그럼 매일 하고 묻자.
일주일에 5일 이상 안 하면 일이 손에 안 잡혀 하고 웃었습니다. 참 내 기사하고 인사를 하지 휴대폰으로 그녀의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내 나이 또래의 여자가 들어오며 인사를 하고 말하자 집어내신 차. 이 미스터 김에게 주문했어. 그런데 윤 기사하고 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불렀지. 하자라이. 사장님은 하고 얼굴을 붉히며 실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나 라운지에서 손님 만나고 올 테니 잘해봐. 하고는 저에게 특유의 찡긋하고 눈웃음을 주고 나갔습니다. 둘만 남은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방바닥만 보며 있었습니다. 저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하고 내가 먼저 말문을 열자. 전규누나라고 해요. 하기에 대인 있습니까? 하고 묻자. 댁은 하기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자 저도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요즘 결혼을 하려면 속궁합이 맞는가 먼저 본다던데 하자. 그렇다 하더군요. 하기에 나는 과감하게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볼까요? 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기에 그녀의 옆으로가 유나 같은 처지에 그녀 정도도 버겁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느 여자가 몇 달 동안 차 한 대도 못 파는 가난한 세일즈맨하고 결혼을 하겠는가? 그런 후 뭐 벌써 속 궁합 맞추었네. 여사장이 방으로 들어서며 웃으며 말하였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고 말이 없자. 궁합 맞았어? 하고 묻기에 용기를 내어 뒤에 하고 대답을 하자. 좋아. 그럼 날 잡아. 하자 그녀가 부모님에게 먼저 승낙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그렇게 해요. 참 윤 기사는 차 대기하고 하자 그녀는 뒤에 하고 인사를 하더니 나갔습니다. 미스터 김, 윤 기사에게 빠져서 나에게 소홀하면 미스터 김 미워할 거야 하며 눈을 찡긋하기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힘주어 대답을 하였다. 그로부터 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면 그 호텔방으로 가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두 달 후 윤 기사를 내 아내로 맞아들였고 아내는 계속 그 여사장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였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그 여사장은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을 사장이 교통사고로 죽자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자라 하였다. 그리고 아내도 내가 그 여사장과 계속 만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은근히 그 여사장의 돈을 노렸다. 그에 보답하듯이 그 여사장은 내 월급보다 많은 돈을 나에게 쥐어주며 보약을 사 먹으라고 한다. 그러면 그 돈을 나는 아내에게 고스란히 주면 아내는 무척 좋아하는데 내 아내도 일가견이 있어. 매일 밤 아내도 달래주어야 깊은 잠으로 빠져든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던 여직원 미스 홍이 시집을 간다며 사표를 쓰자 소장이 모 여상에 전화를 하여 한 여자 졸업생을 미스 홍이 하던 업무를 맡겼다. 집이 부유하지를 못하여 여상을 졸업하고 우리 사무실에 취업을 한 옥년이는 나이답지 않게 성숙했다. 그런 옥년이는 우리 사무실 직원 중에 유독 나를 따랐고 모르는 것은 나에게만 물었다. 김 차장님, 오늘 저 첫봉급 탔어요. 김 차장님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첫봉급을 타고 나에게 말하였다. 참. 그 여사장의 도움으로 나의 실적은 우리 사무실에서 제일 좋았고 그래서 과장을 뛰어넘어 바로 차장으로 진급을 하였다. 그래. 그러자 텅 빈 사무실에서 옥년이와 나는 저녁 약속을 하였다. 일과가 끝이 나자 옥년이가 나에게 눈을 찡긋하고는 퇴근합니다 하고 먼저 사무실을 나섰다. 저도 퇴근합니다. 옥년이가 나간 지 10여 분이 지나자 나도 퇴근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옥년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 옥년이가 내 차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다 하고 말하자 옥년이는 조수석에 타더니 차장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하며 웃기에 장난삼아 술 하고 말하자 술도 종류가 있잖아요. 하기에 맞추어봐. 하자 맥주? 아니 이 세상에 가장 비싸며 또 한편으로 가장 싼 것 하자
그런 술이 어디 있어요? 하고 눈을 흘기기에 요립술 하고 한 손으로 옥년이의 손가락을 대고 말하자 제이 차장님도 하고 말을 흐리며 얼굴을 붉혔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길을 달렸다. 이 술 한번 먹을까 하고 말하자 옥년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차를 갓길에 파킹을 하고 옥년이를 차장님 하고는 외면을 하였다. 나 옥년이 좋아해 하고 말하자 사모님 계시잖아요 하고 말하기에 옥년이는 내 애인이고 아내는 아내지 하고 말하자 몰라요 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런 후 그 후부터는 옥년이가 자취하는 자취방에서 퇴근 후 날마다 시간을 보냈다. 아내와 일주일에 7번, 옥년이와 일주일에 5번, 그리고 여사장과 일주일에 5번. 요즘은 운전을 하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그렇다고 누구를 버리기에는 아깝고 세 명을 다 감당하려니 체력이 난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까?